이식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식과의 준비물은 교재와 부록과 펜, 풀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배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아요. 선생님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 6가지를 읽을 거예요. 잘 듣고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은 양팔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틀렸다고 생각하면 X를 표시해 주세요. 각자 자기가 모두 몇 개를 맞췄는지 기억했다가 말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네, 이 설명은 오, 맞는 설명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깨어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세요. 자, 친구들이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것은 X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다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 둘, 셋. 네, 이것은 맞는 설명이에요. 오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똑똑한 사람은 아무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어요.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이 문장은 틀렸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질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세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네, 이것은 맞아요. 자, 이제 설명을 내지 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쓴. 정답은 5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6개를 모두 맞힌 친구가 있나요?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멋지다, 잘했다 하고 큰 소리로 칭찬하며 박수해 주세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더 배워볼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아래의 미로를 따라가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여기 출발 그림에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의 친구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문장이 완성될 거예요. 우리 함께 위로를 따라가며 완성해 볼게요. 자, 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자, 이제 도착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OX 퀴즈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과 좋은 선물들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로의 도착 지점에 있는 친구의 표정을 볼까요? 출발 때와 어떻게 다르지요? 예, 처음에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여 난감한 표정이었는데 나중에는 확신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령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성령 손전등을 만들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잘 깨닫기를 함께 간구해요. 부록에서 성령님 손전등을 뜯으세요. 그 손잡이 부분에 성령님이 네모 안에 계세요 라고 적혀 있지요. 빈칸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풀로 붙여서 손전등을 완성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완성했나요? 손전등은 어두운 곳을 밝힐 때 사용하지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은 어두워요. 그래서 등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할까요? 손전등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어떤 것들을 주셨을까요? 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주신 복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성령님께 기도할 것을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말씀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만이 성경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해요. 오늘 만든 성령 손 전등을 책상 앞에 두고 한 주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서 살기를 바래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함께 두 번 읽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20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한 힘을 가족에게 주실 거예요. 읽은 말씀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서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을 보는 미션이에요.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 외울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